안녕하세요. 도민기자단 오시원입니다. 오늘은 샤런이 오름을 갈 수 있는 한남 시험님에 다녀왔습니다. 자연님과 인공님이 잘 어우러진 한남 시험님은 한라산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한남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제주 산림과학연구시험님 중에 유일하게 숲에서를 들을 수 있는 이곳은 샤런이 오름을 시작으로 샤런이 숲길로 이어지는 숲길입니다. 3km 정도의 거리를 1시간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서 숲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적갈색 이파리가 있는 섬 달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식물이라고 하네요. 초피나무, 제피나무, 제피의 향은 모기가 기피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야외활동 시 모기 퇴치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생태탐방 코스는 3가지 코스가 있는데요. A구간은 넙거리오름 정상을 다녀오는 구간이며 B구간은 산나무 전시림까지 다녀오는 구간입니다. C구간은 샤런이 오름 정상까지 다녀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. 여러분, 숲속에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나무를 아시나요? 1위가 편백나무, 2위가 구상나무, 3위가 삼나무라고 하네요. 숲의 설이 끝나는 삼나무 전시림길부터는 자율탐방을 시작합니다. 삼나무 전시림은 제주도에 남아있는 삼나무 숲 중 가장 오래된 숲으로 나무데크 총 길이가 970m입니다. 삼나무 숲은 2018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. 샤런이 오름 정상으로 가는 길은 삼나무 숲을 삼삼하게 지나는 오고생의 오솔길과 나무 계단길이 있습니다. 정상에 도착하면 서귀포 바다에 운선까지 볼 수 있는 멋진 전망대가 있답니다. 샤런이 오름은 0.9km, 25분 정도면 오름 정상부까지 다녀오는 구간입니다. 한남시험님 개방은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. 산책나온 노루를 만날 수 있는 한남시험님은 여름철 제주에서 가장 시원한 숲길입니다. 누구나 무료로 갈 수 있으니 꼭 한번 탐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가을 단풍길도 멋있다는 해설사님 말씀을 기억하며 10월이 기다려집니다.